의왕 현충탑에 왔습니다. 1993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해 시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탑과 왼쪽의 조각은 조각가 이희령 선생의 작품으로 남산 미술원에서 제작했습니다. 이희령 작가는 서울 국립묘지 현충탑 위패실과 과천 부천의 현충탑을 조각하기도 했습니다. 탑 오른편에 이명규 작가의 현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꽃빛으로 승화된 결혜혼 계시도다. 한 생명 나라 위에 바치셨노라. 한 줌 흙으로 조국을 지키시노라. 빛나는 꽃빛으로 승화된 결혜인 혼. 의왕동산의 참과 정의의 불사신이여라. 옷깃 여며 고개 숙이는 결혜의 가슴마다 길이길이 그 뜻 그 얼 한 빛으로 피어나리. 오 거룩한 충원 아름다운 생명되어 조국 강산 의왕 터전을 영원히 빛내소서. 총을 든 청년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한 젊은이의 고뇌와 비장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현충일이 되면 이곳에 위패실이 열립니다. 6610 묵념 캠페인 아시나요? 6월 6일 현충일 10시에 1분간 묵념을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